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죠. 진주 남강 유등 축제가 지난 주말 개막을 했습니다. 뭐 내용적인 면에서도 수익적인 면에서도 대한민국 안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축제인데요. 가림막을 둘러싸고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. 지역민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? 이 남강을 수놓은 아름다운 유등빛이 행여 가림막에 가려서 빛을 바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.